2학기 과정으로 예를 들어서 부분이 있다고 치면 그동안에는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수학 1학기에는 이 과정이 먼저 도출이 되고 그 다음에 뭐 여기에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가르치고 뭐 단자리, 두자리, 세자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해서 얘네들이 이제 이렇게 묶여가지고 하나의 이제 과정을 생성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는 커리큘럼 분석을 이걸 얘네들을 먼저 하는 거거든요. 요거를. 요거는 나중에 최종 결과물로 도출이 되는 거거든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들한테 덧셈을 가르치고 뺄셈을 가르치고 곱셈을 가르치고 나눗셈을 가르친다. 그럼 덧셈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자리 덧셈, 두자리 덧셈, 세자리 덧셈이 있을 테고요. 그다음에 단자리 덧셈에서도 다시 여기서도 뭐 올림이 들어가는 게 있을 테고 없는 게 있을 테고요. 뭐 1 더하기 1 같으면 2니까 올림이 필요 없지만 뭐 2 더하기 9 같은 경우는 11이 돼야 되니까 이제 올림을 가르쳐야 돼요.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해나가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분석을 이제 쭉쭉쭉쭉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학습 목표들을 이제 도출을 하게 됩니다. 학습 목표들이 쭉 나오죠. 그래서 나중에 선생님들이 이 교육 그 과정, 그 컨텐츠를 개발할 때, 아, 이 초등학교 1학년들한테는 여기까지만 가르치면 되니까, 여기서 초등학교 1학년짜리는 학습 목표를 이거를 모으자. 그래서 이거를 쭉 모으면, 이 비전 디벨로퍼에서 모으면, 이 학습 목표들이 쭉 합쳐져가지고, 이 교육 과정이 생성이 딱 됩니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 학습,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분석, 설계, 개발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이제 분석 단계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그리고 이 분석된 내용들의 각각의 학습 목표들을 이제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학습 목표를 이제 교육을 시키기 위한 교재나 평가 문항 같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 단계에서 이루어, 그래서 이 각 교재나 평가 문항들이 이 각각의 학습 목표에 개별적으로 이렇게 붙게 되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을 쫙 모아서 교육 과정을 도출을 하면 여기에 모아둔 학습 목표하고 교재랑 평가 문항이 쫙 합쳐져서 이 하나의 교육 과정으로 생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비전 디벨로퍼로 작업을 하는 단계고요. 그다음에 이제 러닝 스테이션, 그 러닝 스테이션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행하고 평가가 있으면 학생들한테 이 교육 과정을 교육을 시행한 다음에 평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학생이 이 과정을 제대로 잘 이수했는지 거기에 대한 이제 그 자료들을 입력을 해야 되잖아요. 이 학생이 뭐 이수를 했다 못했다, 뭐 낙제다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한 내용들을 이제 평가 단계에서 선생님들이 여기다 입력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러닝 스테이션은 이렇게 별도의 이제 시스템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이해한 거를 잠깐 그 이제 설명을 말씀드리면